우리 이제 21쪽 신석기 시기 할 차례인데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지요. 아, 왜 여기는 공짜 강의할까? 허접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요즘에는 EBS도 이제 무료로 하고 하기 때문에 다 비교 한번 해보라고 EBS하고 붙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수능 때는 EBS 그거 다 전국 모의고사 출제도 다 하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요즘엔 이제 인강으로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재능 기부 차원에서 KBS에서도 이제 그런 출연 교섭이 있기도 했는데 그 대신 조건이 아주머니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백발로 좀 염색을 하면 안 되겠냐 이래서 닥쳐라 해가지고 내가 안 나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봤을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선생님도 노량진에 수업하는데 노량진에서 다뭐어 전부 다 들었던 한60 가까이 되신 분이 계신데, 제 7급 수업 듣고, 선생님, 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제가 노량진 바닥에 다 들어봤는데, 선생님처럼 깊게, 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사료까지도 나이 많으시니까 다 보시고 그랬던 분이라, 그래서 자기 자식들 다 키워놓고 취직 다 했는데, 그냥 재미로 자기도 그냥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건 뭐 공짜로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좀 허접한 강의인가 그런 생각을 할까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BS의 최태성을 들어보든지 아니면 공단기의 뭐 신영식을 들어보든지 강민성을 들어보든지 전부 다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도 상관없어요.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어떤 게 제대로 가르치는 건지 사실관계도 그렇고 틀린 거 얘기해 줍니까? 얘기 안 해주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아, 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 고급 문제도 틀린 게 있는데 그런 경우도 바로 잡는 사람이 바로 이제 제가 또 바로 잡았기 때문에 자 해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히 들으시면 돼요. 알았죠? 자 신석기 갑니다. 신석기 이렇게 접근해 가라고 내 눈을 얘기하죠. 신석기는 이제는 부족사회라고 그래. 부족사회. 사람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지. 그지? 부족사회. 무리사회 단계에서 이제 씨족 단위의 무리사회가 구석기라면 인간의 최소 단위는 어쨌든 씨족이죠. 그러니까 씨족 중심의 부족사회인데, 부족은 뭘 의미하는 거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부족사회라 그래. 지역 공동체. 그래서 요거는 신석기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석기 문화예요. 언제부터라 그랬습니까? BC 8000년. 부터 해가지고 청동기 시기까지를 얘기할 텐데, 청동기는 만주 지역은 BC 20세기 정도 편년이 청동기 시작 시점이 고조선의 건국 편년이 시기 사료에 따라 약간 다르죠.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역사책은 삼국유사죠. 현재 그거는 13세기 충렬왕 때니까 1281년 정도. 그 다음에 동국통감이라는 책에도 고조선에 대한 건국 사화가 있거든. 근데 삼국유사에는 BC 2284년에 건국됐다고 돼 있고 동국통감 15세기 서거정 성종 때 요거는 2333년에 건국됐다고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한 23세기 4세기까지 올라가잖아. 해서 이렇게 되고 요거는 만주 지역이야. 반면에 한반도 안에서의 청동기 시기는 BC 15세기경부터 한반도 청동기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신석기 시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경제 생활을 했느냐. 이게 인간은 어쨌든 먹어야 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데 자연 획득 혹은 채집 경제 생활, 구석기 시기의 생활은 더 일반적이야. 신석기 시기에도 새롭게 출현한 것만 한다면 생산 경제 생활로 접어들었다는 거야. 드디어. 생산 경제 생활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포인트인데 생산 경제 생활로 접어들었다고 했을 때의 핵심이 뭐냐? 농경과 목축이라는 거죠. 농경. 그지? 또 하나. 목축. 목축. 짐승들을 길러서 잡아먹는 또 축력을 이용하는 건또 삼국시 가야 되지만 목축의 시작이라는 말. 이 용어 자체가 다 중요해.
일반화됐다 그러면 틀려요. 시작이야, 시작. 창조적인 소수만 그렇게 한 거지. 농경은 농경인데 여기는 조피수수지 변홍사는 아닙니다. 그죠? 변홍사는 이제 청동기로 통상 때리지. 그지? 이거는 조라든가 피라든가 수수 같은 야생 밭작물을 얘기하는 거야. 참고로 변홍사는 언제다? 변홍사는 청동기 시기. 물론 이것도 이제 유적지를 내면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 예컨대 우리나라 충청북도 청원군 소롤이라는 마을에서는 탄화된 벽시가 발견됐는데 무려 편년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로 분석해봤더니 BC 1만 5천 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탄화된 벽시예요. 그건 구석기잖아, 그거는. 그치? 근데 구석기 쉽게 변홍사했다고 하진 않잖아. 그죠? 그전엔 중국에 있었어요. 탄화된 벽시 가장 오래된 게 약 한 1만 3천 년 정도 편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엎었어. 역전시킨 거야. 가장 오래된 충청북도 청원군 소롤이라는 마을에서 58톨의 벽시가 발견됐는데 바로 그게 그런 편년이 나왔어. 어쨌건 일반론으로 얘기할 때는 변홍사는 청동기로 이렇게 때려라. 뭐 일반적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추론하는 거야. 생산경제 생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겠죠. 정착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여전히 강가나 바닷가인데 어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석기는 강가, 신석기는 바닷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강가, 바닷가 중에 이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거 아니야. 바닷가인 것 같다 유적지가, 그러면 신석기로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보기에 이런 문제 들어봐. 부산 동삼동 바닷가지? 그럼 신석기구나. 또 강원도 양양 오산리, 강원도 양양이니까 바닷가구나. 동해안, 아 그럼 신석기. 김해 수가리, 아 신석기. 이런 식으로 때리면 되는 거야. 알았지? 대신 강가 중에서 중요한 유적은 어디냐? 한강 유적이야. 한강. 그지? 한강. 여기는 움집자리, 가장 최대 규모의 움집자리가 나오니까. 한탄강 유적은 어디라고 그랬어?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근데 한강 유적은 신석기 유적지로 대표적이다. 오케이? 한탄강이냐 한강이냐. 얘들은 정착하니까 집을 짓고는 살 거야. 그지? 그 집이 이제 뭐예요? 움집이죠. 움집도 신석기하고 청동기를 구분해서 비교한다. 시험 문제. 땅판 구덩이를 움이라고 하는데 형태가 원형 내지는 모서리가 둥그러진 방형. 네모꼴을 방형이라 그래. 모서리 둥근 방형, 네모꼴.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 집자리가 좀 뭐 청동기보다는. 그래서 아 지하형, 지하 내지는 반지하형. 이제 이런 형태고 지하형 내지는 반지하형. 반지하. 그리고 불 뜨는 자리가 집 안에 있는데 이걸 화덕 자리라고 그러죠. 근데 화덕이 중앙에 위치한다. 중앙 화덕, 중앙 화덕. 이런 게 이제 신석기 시기 움집이야. 그럼 청동기 시기 움집은 뭐냐? 원형은 있어요, 없어요? 청동기 시기 움집이 있어. 있는데 긴 네모꼴, 직사각형이 더 많더라. 하는 거 하고 또 지상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지상 가옥형이다. 뭐 뒤에 가서 하더라도 화덕도 옮겨가죠. 측면으로 옮겨간다는 거. 다용도 공간으로 구획이 돼 있다는 거. 이거 이제 청동기 시기의 움집이야.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럼 움집이 이렇게 되겠죠. 정면에서 본 모습이라면 이렇게 돼가지고 기둥 받고 화덕자리 좀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또 출입구는 햇볕이 잘 드는 남쪽으로 내겠지. 그지? 여기에 평면도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그지? 위에서 봤을 때 원형이라든가 여기 구멍 뚫린 자리가 있겠지. 여기는 화덕자리가 있고 또 모서리가 둥그러진 형태의 뭐 집자리, 여기도 기둥 박은 자리, 화덕 자리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에? 여기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something. 그래서 스페셜 뭐 새끼 1, 새끼 2, 새끼 3, 새끼 4, 새끼 5. 둘 뒤지고 그러면 이제 최소 시족의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지? 다섯에서 일곱 명 정도의 최소 씨족의 바운더리. 요것도 씨족, 요것도 씨족, 요것도 씨족. 그러면 이러한 비슷한 생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지역, 이거 우리가 부족 사회라 그래. 지역을 기반으로 씨족 중심의 부족 사회. 오케이. 그래서 얘네도 뭐다? 원시 공동체 사회가 되는 겁니다. 부족 사회. 원시 공동체 사회야. 그럼 평등도를 기반으로 시기를 구분할 때는 구석기, 신석기는 원시공동체 사회, 원시적 평등.
까봤더니 어떻다 그랬어요? 원시적 평등이라고 그랬죠. 원시적인 평등 사회다. 평등. 계급이 있다 없다? 계급은 없다. 단 지도자는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예, 지도자. 리더는 있는 거야. 지도자는 있는데 지배자는 없다. 그럼 지도자가 누가 됐냐면은 주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당,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우리가 족장이라고도 불렀고. 오케이. 얘들은 그러니까 원시적 평등사회의 근거는 공동으로 노동하더라, 공동으로 소유하더라, 공동으로 분배하더라. 요게 이제 왜? 생산력이 미약해서 그래. 생산경제 생활을 했지만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요런 특징이 바로 부족사회, 원시 공동체 사회다. 그럼 얘네들도 이제 도구가 있겠죠. 도구는 뭐야? 또는 유물. 물론 뗀새끼를 쓰는 멍청한 애들도 있겠지. 근데 좀 더 정교하게 갈아 쓰겠죠. 간섭기를 쓰더라 말이죠. 그렇죠? 간섭기. 그러면 간섭기는 용도가 당연히 농기구로 많이도 쓰이고 할 텐데, 간섭기는 이건 간 것 같다 그러면 다 간섭기야. 뭐 주먹도끼 이런 거 나오지 않고 돌칼 갈았겠지. 돌창, 돌화살촉, 돌맷돌, 돌갈판, 굴지구. 굴지구는 팔 굴자야. 우리 굴삭기 그런 말 하잖아. 그지? 땅을 파는 도구. 이거 다 간섭기라고. 돌 보습 이런 것들 나오면 그거 외우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 이건 갈았다 생각하면 그건 신석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섭기와 더불어 토기가 제작된다는 얘기죠. 토기. 오. 토기 구석기 시기는 없잖아. 그지? 토기를 만드는 이유도 뭐겠어요? 생산했기 때문에 저장용 도구로 토기를 제작하는 거니까. 토기의 제작은 인류 역사상 신석기 시기부터 이렇게 잡는데, 근데 토기도 순서가 있어. 그지? 가장 아래층에서 발견된 토기를, 무늬가 없는데 청동기 시기에도 무늬가 없는 토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른 민무늬 이렇게 부른다. 그지? 여기 그러니까 시기가 오래될수록 땅은 이제 깊이 들어갈 테니까 이른 민무늬라고 칭한다. 아하, 이른 민무늬. 그 위층에서 발견되는 거 무늬를 덧댄 게 있어요. 덧무늬 토기라 그래. 덧무늬. 그 위층에서 발견되는 거 눌러 찍은 무늬 토기. 그래서 우리 뽑기 할 때 별 모양 눌러 찍는 거 표면에다가 아 눌러 찍기 무늬라 그래. 눌러 찍기 무늬. 무늬 토기. 그 위층에서 발견되는 거 신석기 시기를 대표하는 토기. 그지? 빗금 무늬 혹은 빗살 무늬. 스크래치 낸 거 있죠. 그죠? 이거 빗살 무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빗살 무늬 토기. 요건 대표야. 신석기 시기를 대표하는 토기. 그 위층에서 발견되는 거. 그러니까 신석기 시기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청동기 시기에 약 500년 정도 공존한다고 보여지는 덧띠 색인 무늬 토기가 있어요. 덧띠. 아가리에다가 띠를 덧대고 무늬 새겨놓은 거요. 덧띠 색인 무늬라 그래. 예, 색인 무늬. 토기. 이거는 신석기 말부터 청동기 초기까지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보다 더 이른 시기에 토기도 제작되었다. 당근이지. 그지? 예, 이거 순서대로 또 배열할 줄 알아야 돼. 예, 예, 시기가. 그래서 1000년 정도 자연풍화되면 한 30cm 정도의 흙이 쌓입니다. 내가 도구를, 아, 참 도구를 한다. 발굴해봐서 알아. 발굴도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국립박물관 팀하고 한번 이렇게 알바로 참여한 적도 있는데 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여기 이제 신석기 시기 일반적인 얘기고 여기에다가 또 뭐도 있어요. 가락바퀴도 있다. 도구 밑에다 써야 되는데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것도 제작된다는 얘기죠. 그럼 가락바퀴는 실 뽑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럼 뼈바늘 이렇게 근데 우리 저거 먹어봤죠. 족발. 족발 보면 겁나게 큰 족도 있잖아. 뼈다고. 거기 이제 뚱 잘라가지고 속이 이제 골수 다 빼먹은 다음에 그 뼈통이 되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이런 거 담아놓고 바늘 같은 거.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뭐 했니? 요거 가지고 당연히 옷을 만들어 입거나, 그물을 제작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옷을 만들거나 그물을 제작하거나 뭐 이런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원시 수공업이다. 그런 말 하지. 그지? 원시 수공업. 그러면 구석기인들은 팬티가 있어 없어? 팬티 없는 거죠. 털이 많아. 털복숭이. 신석기 애들은 팬티를 만들어 입어요. 가죽 같은 걸로 팬티를 만들어 입더라. 그럼 이게 신석기 시기 생활상 다야.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럼 이제
토기 같은 거 가지고 우리 부족사의 20쪽에 보시면 넓혀놔야 돼, 그치? 20쪽에 신석지시기를 정리해놨어요. 생산경제에서 특징이 있고 또 바닷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거 얘기하고 사회는 이렇게 원시 공동체 사회더라. 그 다음에 요거 자,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부족사회 내에서는 같은 시족끼리는 혼인하지 않고 배우자를 다른 시족에서 찾는 그런 결혼 풍습을 뭐라 그래? 족외혼이라 그래. 지금은 족외혼이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지만 지금도 족외혼이지. 사실은. 표현만 안 할 뿐이지. 그치? 사촌간 결혼하니? 그러진 않으니까. 아, 족외혼.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기 때문에 이때만 얘기할 뿐이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족외혼.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잘 보면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 같은 경우는 구석기 시기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아, 두려움의 존재. 이런 게 왜 없겠어. 그지? 닭도 막대기로 막 휘저으면 어떻게 돼? 쫄아가지고 도망가잖아. 이런 것처럼 인간도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은 구석기 시기도 있는 거야. 단, 원시 신앙의 형태로 종교 이전 개념처럼 좀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는 거는 요 봐. 요것 때문에 그래. 생산 경제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되면 자연 현상에 대한 결정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자연현상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 두려움, 또 희망, 갈구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원시 신앙이 생긴다고. 이 발생하더라. 이런 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우 비가 와야 되는데 뭐 기우제를 지낸다든가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예요?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지. 애니미즘. 정령을 숭배하는 거죠. 정령. 어? 혼령을 숭배하는 것. 이걸 정령이라 그래. 정령. 이걸 숭배한다. 애니미즘. 그 다음에 두 번째, 샤머니즘이라는 것도 있다. 그치? 샤머니즘. 이거는 무당. 우리가 샤머니 무당이니까 제사장이죠. 무격숭배라 그래. 근데 무당이 이제 막 주문 외우는 거. 이런 걸 이제, 믿는 거지.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건 아주 조직적인 글자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인 사람인데 생애 세계와 사회 세계를 넘나들어서 영험함을 보이는 사람. 이걸 우리가 무라 그래. 한자로. 이게 무야. 무당 무자. 근데 이 사람이 야발라바히야 비가 오게 하소서 씩씩씩 입으로 막 외우니까 비가 와. 이게 신령스러울 영자야. 오케이. 그래서 아, 무격 숭배, 샤머니즘.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테미즘도 있네. 예, 토테미즘.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을 상징시켜가지고 우리가 숭배하는 거. 동식물 숭배. 동식물. 우리 토테미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역사 속에서 토템 신앙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었죠? 단군 사화에도 있었잖아. 그지? 단군 건국 이야기에도 뭐가 나와? 그지? 단군 사화. 곰탱이 나오잖아. 곰탱이. 그지? 또 호랭이 나오고. 안녕하세요. 곰이에요. 안녕하세요. 호랑이에요. 뭐 해가지고 나오잖아. 호랑이 나오고 그 웅족과 호족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부여에도 뭐 나와요? 사출도 나오잖아. 그치? 마가우가 저가구가 짐승 이름으로 군장 명칭을 삼았기 때문에 말탱이, 소탱이, 돼지탱이, 개탱이, 마가우가 저가구가 이거 돼지 젖자야. 우리 저팔계 그런 말 하잖아. 그치? 이거는 개구자. 개를 상징하는, 숭배하는. 아, 토테미즘 이런 거 있다. 또 뭐 역대 삼국시기의 시조설화 같은 경우는 난생설화 같은 거나 많이 나오는데 어떤 알에서 깨고 나왔다든가 주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 곳에서 계속 정착하니까 조상 숭배가 체계화돼요. 조상 숭배, 조상 숭배. 그래서 이제는 어떤 양지바른 곳에 산줄기 중에 좋은 터 이런 데다가 이제 무덤을 쓰는 매장의 풍습도 많아진다. 매장.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지만 당연히 좋은 곳에 양지바른 좋은 곳에 배사님수의 지형 같은 데 딱 무덤을 쓰기 때문에 풍수지리적인 사상도 생겨나는 거야. 물론 풍수지리라는 용어는 없지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뒤에 가면 그렇다는 얘기지. 아, 이게 바로 신석기식의 일반적인 생활상이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돼. 자, 그러면 우리 20쪽에 지금 페이지 20쪽에 우리 페이지 20쪽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무덤 양식도 있죠. 여기에 토묘. 토묘는 구덩이 무덤을 얘기해.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도 있고 참고 좀 이렇게 들어봐요.
돌무지라는 명칭 들어가면 무조건 벽화는 없는 거죠. 나중에 삼국시기라든가 뭐 남북국시기 고려 조선으로 갔을 때 돌무지는 무조건 벽화가 없어. 단 벽화가 있으려면 이것처럼 돌방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벽화가 있을 수는 있죠. 대부분이. 근데 돌방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다 벽화가 있는 건 아니지. 그지? 안 그랬으면 없는 거니까. 단 벽돌 무덤에도 벽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발해 정효공주 무덤은 벽돌 무덤인데 벽화가 있고, 또 공주 송산리 고분 중에 6호분하고 7호분이 벽돌 무덤인데, 7호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무령왕릉인데 여긴 벽화가 없어요. 무늬벽돌은 있어. 대신 6호분은 요거는 벽화가 있습니다. 사신문이 벽화가 있거든.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고, 공주 송산리, 부여등산리, 익산 왕궁터 이런데 관북유적이라든가 이런 건데, 단 석촌동은 아닙니다. 백제 한성시기 유적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무덤 중에 이제 동쪽으로 펴묻는 형식이 이제 많이 있더라. 이건 태양 숭배의 전통이 있다고 보여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도구 편하게 볼 수 있죠. 간석기,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납, 돌갈판, 돌갈봉, 뭐 돌굴지구 이런 거. 자, 토기하고 도자기는 어떻게 다른가? 토기는 흙으로 빚은 거, 그 다음에 말린 거죠. 응달에 말려가지고 단단하게 한 게 토기라면, 도자기, 도기나 자기라는 거는 그 토기에다가 석영질 코팅을 입힌 거야. 그지? 유리질 같은 거. 그래서 이건 물이 투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으로 쓰 용도는 더 좋은 거지. 이걸 도자기라 그래. 도자기. 어쨌든 토기는, 근데 토기에다가 물 담아놓으면 어떻게 되겠니? 토기에다 물 담으면 나중에 없어지겠죠. 깨지고 흐물흐물 녹아버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돌작사, 그럼 조개껍데기 가면, 그럼 큰 조개가 필요하겠네. 그지? 가면이라면, 그럼 바닷가, 아, 신석기 유물, 이렇게 때리면 되죠. 작살이라든가,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흙으로 구워서, 빚어가지고 구운 얼굴 모습. 요것도 최근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는데, 토우라 그래. 그지? 토우. 흙토 자, 인형 우 자. 오케이. 예, 사람 모습으로. 자, 우리 책에 보면 토우가 어디 나옵니까? 토우가 22쪽 보시면, 이거 봐봐. 그치? 22쪽 보시면 이렇게 토우가 나오죠. 청진 남포동이라든가, 농포동이라든가, 울산 신암리 여인상 같은 거, 딱, 또 강원도 양양 오산리, 이제 이런 데가 이제 토우가 나온단 말이야. 사람 얼굴이라든가, 이런 모습으로. 이거 최근에 시험에 나오기도 했어요. 또 경찰 간부직, 이런 데서도 시험에 나오고. 유물도 다 정리해 놨으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저 20쪽에 보시면 경제 특징이 나옵니다. 신석기 시기도요, 시기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요. 나누는데 굳이 이거는 자료로서만 넣어놓은 건데, 식량 채집 경제 생활도 여전히 했었다 그랬어. 그치? 여기에 농경 생활 가능성이 BC 4000년경부터 이렇게 보여지고, 벼 재배 가능성도 일단 적어는 놨는데 안 보셔도 돼. 단 아까 얘기했죠. 충북 창원군 소로리에서 58토래 탄화된 벽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로 확인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중기 시기에 유적지 중에 의미 있는 거 두 번째 거 체크해놓으세요. 농경 생활의 시작의 근거, 특히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문암리 유적에서는 여기 써놓은 대로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밭 유적이 완전하게 발견됐습니다. 오케이? 2012년에. 그래서 요거까지 넣어놨으니까, 요건 최근에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뤄놓은 책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신석기 시기에 농경을 시작했다는 거 웬만해서는 다 맞단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밭 유적이 완전하게 발견된 거. 요거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문암리 유적에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내려가시면 황해도 봉산 지탑리라고 있어. 탄화된 조와 피가 나온다는 거. 그지? 황해도 봉산리, 봉산군 지탑리. 또 마산리, 황해도 봉산군 마산리, 여기도 탄화된 조가 있고, 서울 암사동 이것도 다 체크해야 돼. 여기는 간석기 농기구가 발견됐다. 그 다음에 벼농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유적이 있어요. 예컨대 충북 옥천군 대천리 유적, 뭐 벼규조체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뭐 이것까지 나오진 않을 거야. 단 그냥 벼농사는 통상 어디로? 청동기로 이렇게 때려라. 그럼 신석기 후기는, 여기는 청동기 초기랑 겹치겠죠.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경이 전국적으로 좀 보급이 되고 벼농사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보인다는 건데 이건 청동기 시기에 다시 드러났으니까 여기선 보지 마시고 청동기 시기로 보세요. 그 다음 21쪽에 신석기 유물을 유적 중에 토기는 꼭 알아야 돼. 정리해놨죠? 이름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던무늬 토기. 1, 2, 3, 4, 5번까지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눌러 찍기 무늬 토기, 빗살 무늬 토기, 별표. 빗살 무늬 토기, 그리고 덧디 색인 무늬 토기. 아가리 쪽에다가 무늬를 덧대고, 덧띠를 덧대고, 그 다음에 무늬를 새겼어. 자, 우리 책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그러면, 이름 민무늬 토기, 이게 가장 오래된 건데,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이건 아까 중석기하고도 거의 겹친다고 했습니다. 신석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이기도 하고, 유적이야.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던무늬 토기는 굳이 이 유적은 통과하셔도 되고 눌러 찍기 무늬 토기도 유적은 통과하셔도 돼. 빗살 무늬 토기 이건 유적 가지고도 또 지역별로 내기도 했습니다. 달걀 잘라놓은 것처럼 밑바닥이 좀 뾰족한 형태의 찌그지. 4번 빗살 무늬 토기 한자로는 질목문 토기라고 하는데 몰라도 되지만 아 서해안 지역 한강과 대동강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의 이 첨저형 토기. 요거 최근에 시험에 났습니다. 알았죠? 이 표현 자체가, 첨저형이라는 말을 시험에 냈단 말이야. 첨, 뾰족할 첨자에 낮을 저, 바닥 저. 바닥이 뾰족한 형태. 그러니까 이런 말 내니까 도대체 이게 뭐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빗살 무늬 토기구나. 서해안 근처에 많고, 남해안 지역도 많이 있고, 동해안 지역, 봐봐. 동해안 지역은 어때? 여기는 체크. 납작미 토기, 곧 평저형 토기입니다. 오케이? 평저형. 적어놨으니까 체크해. 평평한, 밑바닥이 평평한 형태. 동해안 쪽은 평저형 토기다. 근데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은 첨저형, 뾰족 및 토기. 그치? 밑바닥이 뾰족한 형태의 토기라는 거. 자, 요렇게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나와요? 21쪽에. 간석기가 나오죠? 돌괭이, 돌보습, 돌삽. 또 돌낫, 돌갈판, 굴지구, 땅 파는 도구를 굴지구라고 하니까 이런 건 다 신석기구나, 간석기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2쪽에 뭐가 나옵니까? 움집이 나오죠? 움집. 이건 뭐 기본적으로 제일 최대 규모가 서울 암사동이니까 강동구. 이건 체크해 놓으셔야지. 국내 최대의 움집 자리.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온 게 있어. 그 집터 움집 유적에 그림 밑에 네 번째 웅기 굴포리 서포항. 수험생들이 다 생각하기 어때?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맨날 구석기로만 외워야 된다고. 근데 고개 들어봐요. 구석기 시기에도 당연히 유적이 있지만 사람들이 계속 씨를 퍼뜨리고 계속 살았잖아. 그러니까 신석기 시기도 유적이 있는 거야 거기에는. 그래서 서포항 유적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헷갈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굴 유적도 있어. 신석기 시기에도 동굴 유적이 지금도요. 동굴에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신석기인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치? 동굴 유적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충북 단양 금굴 유적. 여기는 구석기 가장 오래된 편년이 되어 있는 유적이긴 하지만 계속 거기도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신석기 유적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실 유적도 그렇고 포인트는 오른쪽에 있는 거 체크하세요. 강원도 춘천시 교동. 신석기인 뼈가 발굴됐습니다. 인공 동굴인 걸 확인이 됐고 신석기인 뼈가 발견됐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락바퀴 보이죠? 뼈바늘도 보이고 특히 북한에서도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 여기는 청동기 시기에 고조선의 표지 유물인 미송식 토끼로 유명하지만 신석기 유적도 있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문제를 냈거든요. 모의고사를 냈더니 전국의 유생 다 틀렸어. 특히 내가 이렇게 냈습니다. 야 이건 전국의 정답률 제로 가 나왔던 게 뭐냐. 고려 시기에 토지 있죠. 토지의 종류. 전식과 체제에서 토지의 종류를 내가 냈거든. 보기에 딱 이런 문제를 냈어. 보기에 한 고려사에 나오는 토지의 종류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거, 백성들한테 의미 있는 거는 구분전이거든 사실은. 구분전. 이거는 누구한테 좀 입에 풀칠해라라는 차원으로 하급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줬던 게 구분전이라는 토지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료를 구분전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고 사료를 다 한 네 가지 정도 고려사에 나오는 걸 다 배치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가, 나, 다, 라
설명을 다 했어. 해놓고 가나다라에 해당되는 토지를 바르게 순서대로 묶은 것은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는 뭐 군인전, 또 구분전, 또 향리전, 군인전, 구분전, 향리전,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거 이렇게 다 배치했다고. 뭐 공음전 쭉쭉쭉. 4번 구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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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전. 가나다라 했더니 이게 정답이거든. 이걸 정답으로 한 사람은 전국에 단 한 명도 없었어. 정답률 제로. 그건 뭐야? 대충 알았다는 거죠.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그지? 이게 구분전에 대한 얘기 전부 다 고려사에 나오는 다 여기다 가나다라 했는데, 그지? 공부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야 돼. 자, 해서 수능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점 핵심적인 거, 국민 공통으로 이거를 잘 꾸며서 내.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될 이유가 없어. 왜? 어차피 선발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아주 지엽적인 거 한두 문제는 건드려요. 건드려서 일부러 좀 난이도 조절하고 틀리게끔 이렇게 하는 게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물론 80점 정도까지는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편하게 다 풀게끔 돼 있어. 나머지 두세 문제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그럴 때 그건 어떻게 맞추느냐. 그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오는 전집 있죠. 그걸 다 스캔 떠도 몰라. 틀릴 수 있어. 왜? 최근에 발견된 건 낼 수도 있잖아. 하기 때문에 그 시사적인 거 낼 수도 있고, 최근에 발견된 거 낼 수 있고, 연구 결과 학설이 바뀐 거 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한 90점을 맞추고 나중에는 두세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세 문제는 선생님이 나중에 아 올해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 딱 찍어주는 거, 요것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 그것까지 하기 위해서 더 다른 책을 보고 그러지 말고 그건 선생님이 해주는 것만 해야 돼. 그거는 자 제가 경찰 간부직에 올해 시험 문제 신림동에서 경찰 간부직, 그거는 전국에서 한 50명 뽑아요 경찰 간부직은. 근데 거기 강의하는데 수업 시간에 그걸 얘기한 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한 걸 그대로 나왔어. 뭐냐? 벨테브레, 우리나라에 와서 활약했던 외국인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벨테브레,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잖아, 그치? 그런데 인조 때 와가지고 계속 살았던 사람이야. 아, 표류해 와가지고, 벨테브레는. 훈련도 가면 배속받아가지고, 뭐, 조종법 같은 거, 대포, 이런 것도 가르치고, 우리 일남 일녀를 낳고 조선 여성하고 결혼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표류해 온 사람이 누구야? 하멜이지, 그지? 이 사람은 인조 때 와가지고 계속 살았고 후손이 지금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하멜도 표류해 오는데, 하멜 일행이 표류해 오는데 이때는 이 사람은 효종 때 왔어. 그런 다음에 현종 때 튀어. 도망, 알았지? 도망간다. 그래놓고 이 얘기했어. 이 벨테브레는 병자호라는 데도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수업시간에 해줬다고. 그러면서 네덜란드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니? 라 그랬더니 아 벨테브레요, 하멜이요.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히딩크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내가 시험 출제하면 요거 순서대로 낼 것이다. 아하 라고 했거든. 올해 순서대로 배치하라는 거. 근데 애들은 야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에? 그냥 바로 맞춘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이, 누구도 다 있는 사실인데 이게 나올 거라고 얘기까지 해준 사람은 특히 올해 누가 얘기를 했느냐, 전국에 나밖에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재밌게 듣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다 맞고 부산에서 대위, 육군 대위로 전역한 친구가 있나, 중위구나. 중위로 전역한 친구, ROTC로 내 거 인강 듣고 95점인가 맞았대. 그건 40문제가 나옵니다. 경찰 간부직은. 그래놓고 떨어졌어. 다른 과목 때문에. 야 기가 막히지, 그치? 민총 뭐 이런 것도 하니까, 민법 총치.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다시 왔어 신림동에. 내 강의 들으러 오프라인에. 1년 동안 다시 하겠다. 그래놓고 그 친구가 그래. 뭐 고맙죠. 부산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신림동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재밌게 해준 얘기 그냥 웃겼대. 문제 풀 때 웃겼대. 이 문제 보고. 그래놓고 이제 밀렌돌프. 뭐 이모글란 때. 그 이후에 이제 온 독일놈 외교관이잖아, 그렇지?
외교 고문, 밀렌돌프라든가. 그럼 내가 올해 내가 출제하면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예컨대 근현대사 분야에서 내가 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 요 사람 들어봤어? 스코필이라고? 스코필드 박사. 아하, 스코필드. 우리 이름으로 스코필이라고 했어. 어허. 그다음에 두 번째. 헐버트. 어? 헐버트. 을사리기학의 부당함을 미국 대통령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친서, 고종의 친서까지 가져갔던 사람. 그지? 네덜란드로까지 갔었잖아. 그지? 헤이그 특사랑 같이 활약하고. 그 다음에 베델. 대한매일신보. 어? 어. 같이 활약했던 사람이잖아. 그지? 영국 사람 베델.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지 쇼. 조지 쇼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 선생님 책엔 다 있어. 어허, 조지 쇼. 이 사람 뭐냐.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면 이륙양행이라고 들어봤죠? 백산상회하고 이륙양행. 일제시기에 군자금을 날라다줬던 거점 대표적으로 이륙양행이 바로 만주 요동반도에 조지 쇼가 아일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운영하던 선박회사야. 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들을 바르게 연결한 거. 이렇게 내겠어요. 내가 시험 출제하면. 어? 나오나 안 나오나 봐. 올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3.1운동 때 여러분들이 제암리 학살 사건 그 사진 있지? 그지? 화성 제암리에 예배당에다가 교회 예배당 모아놓고 다 대량으로 총쏴 죽이고 불 질러가지고 다 태워 죽인 그 만행의 참상을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전 세계에 공개한 사람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예요. 어허, 이 사람이 스코필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드라마로 스코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 뭐 배우가 와서 이렇게 뭐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지? 외국인 중에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최초의 사람, 이게 예, 바로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지, 그지? 헐버트 같은 사람도 양화진 외국인 묘역, 여기에 안장된 사람이야. 자기가 스스로 나는 여기다 묻겠, 여기서 묻히겠다 해가지고 해방 이후에 이런 사람들 아주 중요하다, 그지? 예, 이거. 자, 어쨌거나 길에서 지금 여기 유적 중에 신석기 유적 중에 가락바퀴 보이고 뼈바늘 보였죠. 그다음에 토우 흙으로 빚어서 구워 만든 흙으로 된 얼굴 모습 또는 사람 모습 울산 신암리 여인상 이거 하나 갖고 싶네, 그지? 청진 남포 함경부터 청진 농포동 유적 여기에서 발견됐던 또 남자가 이렇게 팔 꼬고 있는 거 있죠. 양양 오산리 예, 얼굴 모습 있잖아. 그다음에 칠해거리 뭐 요건 조개 껍데기 가면 같은 게 있으니까 뼈낙지도 보이고 우리 지금 어느 시기 하는 거야? 신석기 시기. 오케이.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신석기 시기를 시기별로 또 토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굳이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아까 했던 거 있죠? 앞 페이지에 21쪽에 보신 토기만 해두시면 돼. 네? 오케이. 이건 깊게 들어간 거니까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지. 그 다음에 25쪽 보세요. 넘겨서 24, 25쪽 가서 25쪽 신석기 시기 유적의 지역적 특성을 또 이렇게 정리해놨어. 신석기 시기 서북지역 청천강 이북지역 동북지역 함경도 그 다음에 3번 별표하세요. 3번 중서부지역 대동강유역부터 경기지역까지의 신석기 시기의 유적의 특성이 뭐냐. 아 이때는 뾰족 및 토기 그지? 뾰족 및 첨저형 토기가 많다 라는 거. 남해안까지 이어진다 그랬어. 대신 동해안 쪽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평저형 토기가 있다 그랬죠. 그죠? 평평한 밑바닥. 평저형 이런 특징이 보인다는 거. 그다음에 3번하고 5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비고란도 좀 알아두세요. 3번 중서부 지역은 농경 유적으로 평안남도 평양 호남리에서 호남리 남경 유적에서 탄화된 조가 있다. 온천군 궁산리 평안남도 또 황해도 봉산군 지탐리 마산리 자, 그 다음에 동남해안 지역에서 동해안 지역에서는 또 의미 있는 거 아까 한 거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문암리 유적 그지? 동아시아 최초로 밭이 발견됐고 여기는 움집도 있고 뭐 비싼 토기 같은 것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6번 이것도 체크하면 현존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야. 왜? 중석기하고 걸쳐있죠. 한경면 고산리. 자, 오케이. 이래서 우리 신석기 시기도 완벽하게 끝냈다고 봐. 자, 그럼 이제
원시 공동체 사회는 끝내고 이제는 드디어 청동기 시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부터 고대사의 성립이라고 볼 수 있어. 언제까지가 청동기가 그렇고 초기 철기까지 여러 나라가 성장할 때까지 그런 다음에 삼국으로 정리가 되죠. 이때는 고대사의 발전기야. 오케이? 이것까지가 고대라고 봐야 돼. 근데 시중에는 허접하게 어떻게 돼 있니? 다들 틀렸는데 틀리지 않아? 틀린 걸 그대로 가르쳐요. 왜? 봐봐라. 시대 구분이 원 선사 그 다음에 고대 그리고 중세 그 다음에 근세 그 다음에 근대 근대도 근대 태동이 있대 근대 전개가 있대 그래 놓고 민족 독립운동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 민족 독립운동 민족 독립운동은 시대야? 이건 시대가 아니지 그지? 그냥 그 시기에 민족사적 과제일 뿐이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가 현대래 이런 개 같은 시대 구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야. 개칠해 덧칠해 가지고 이거는 인간의 역사로 본다면 선사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구석기 신석기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구석기 신석기까지 고대는 청동기 시기부터 철기 거쳐서 삼국을 거쳐서 남북국 통일신라 발해까지를 고대사회라고 접어놨어요. 그죠? 그래놓고 중세는 뭐라고 되니? 요거는 고려를 중세래. 그지? 고려. 근세는 조선인데 전기래. 곧 14세기 말 1392년에 조선 건국이니까 15세기를 거쳐서 16세기까지가 조선 전기라고 편지해놨습니다. 이걸 근세라고 했어. 근세는 일본에서만 쓰는 용어였어. 원래.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시기 15세기. 요때를 근세라고 그랬어요. 일본 애들은 자기네 역사를 근데 우리는 그런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이걸 똑같이 같은 시기를 근세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세상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가 임진왜란이야 그지? 이거 봐라 여기가 임진 정유재란 어떤 왜란이 터지는데 그지? 1592년부터 98년까지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에 역사가 계속 발전해 왔잖아 그럼 임진왜란을 계기로 역사가 발전한 걸로 보되는 거야. 그럼 우리 역사가 뭐가 되니? 그지?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를 발전시킨 계기가 돼버려요. 이거는 개판인 거야. 그럼 근대 태동? 언제야? 조선 17세기하고 18세기 정도를 근대 태동이래. 근대 전개는 언제래? 개항부터. 그지? 1876년부터 1910년까지 근대 전개래. 이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라고 이건 시대도 아니에요. 그지? 그럼 이건 어느 시대야? 현대야? 근대야? 민족 독립운동기는? 그지? 골 때리는 거지. 이건 개판이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원시사회라고 하고 고대사회도 성립기 예? 그다음에 삼국까지를 발전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남북국 시기는 이건 뭐라 그래? 이거는 중세사회 성립이라고 그래야 돼. 성립. 왜? 중세는 사회적인 특징이 이거는 인신적 지배야. 고대사회부터 계급이 발생하잖아요. 이때는 토지 지배가 강한 걸 봉건사회라 그래. 원래. 토지를 분봉하고 세워서 나라를 세우고 어떤 번왕으로 삼는 걸 봉건사회라 그래. 서양도 동양도 다. 고려는 중세사회의 발전기라고 해야 돼요. 발전기. 예? 조선 초중기. 여 봐라. 14, 15세기는 사회세력이 지배세력이 동일해. 그지? 관악파. 걔네 중에 훈구파가 되는 거잖아. 내가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관악파는 왜 관악파라고 하니? 관악파는 그 당시는 국립대학밖에 없죠. 성균관이라는 관악과, 그지? 집현전이라는 국가학술기구를 통해서 배출된 학자들을 관악파라 그래. 그 중에 세조의 왕위찬탈에 혁혁한 공훈이 있는 애들을 훈구파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연장선상에서 한 명의 같은 애들. 그럼 한 명의 같은 애들을 당시 훈구파라고 했냐? 아니지. 죽고 나서 그 뒤에 성종 연산군 이때 이제 중종 이때 이제 유지된 애들 훈구파 공훈이 있는 오래된 애들 걔네 훈구파라 그래. 그러면 사회 세력이 바뀌었어요. 16세기부터는 그지? 16, 17세기는 이어진 거란 말이야. 이때는 살인파가 집권할 때야. 그러니까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지, 그지? 성격이 바뀌니까 이거 봐 임진왜란을 16세기 막 이러면 골 때리게 되는 거라, 그지? 안 된단 말이야. 14, 15세기까지는 관악파.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아, 이거는 봉건사의 재편기예요. 재편기. 요거까지도. 단,
살인파가 정치 개판으로 해가지고 임진왜란 당한 것이지. 그지? 너 극복하고, 그런 다음에 17, 18세기까지, 요건 이제, 요건 봉건세의 재편기라고 보면 돼. 17세기까지는 살인파가 집권할 때, 곧 붕당정치가 긍정적으로 기능할 때, 네? 숙종 이전까지, 현종 때까지는, 그래서 이때는 봉건세의 재편기. 그럼 18세기하고 19세기는 어떻게 돼? 개항 전까지. 이때는 아, 봉건 사회인데 해체기가 되는 거야. 해체기. 그지? 신분제도도 무너져 가고 있고, 지주전환제는 계속도 강화되고 있고, 그런 다음에 개항부터 1945년까지는 이건 다 근대사회예요. 근대사회. 알았지? 단, 근대를 원과 투로 나누면 되겠지. 그지? 근대 원. 그럼 시기를 들어보내면 되는 거야. 이때는 뭐야? 반봉건, 근대 변혁운동과 반침략 민족운동. 이때는 민족해방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만 제대로 잡으면 되죠. 현대도 원투로 나누지, 그지? 현대도 원투로 나눠가지고 45년부터 48년까지 자주적인 민족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그지? 요거 순서. 미군정기란 말이야. 3년간. 이거 해방정부. 요게 현대 원인 거야. 그 다음에 현대투는 4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1세기. 그지? 요때는 뭐야? 민족사적 과제가 민주, 통일, 복지 이런 거겠지. 그지? 그래서 민족, 민주운동의 성장과 발전.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으면 되는 거라고. 그지? 내 책은 그렇게 돼 있어. 선생님 책은. 이게 봐봐. 내 말이 틀리나. 그지? 이걸 틀렸는데도 다 일제 영향으로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는 안 된다. 역사하는 사람은. 어? 근세라는 말을 이따구로 표현하고. 어? 그럼 뭐야? 사회가 바뀌지 않았는데. 예? 예. 그래서 유일하게 시대 구분을 다시 한 건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책. 우리 책은 이렇게 만들었다. 예? 그래서 참 그 역사. 그래서 을사조약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지. 을사늑약이라고 해. 지금은 다 바꿨어. 내가 그 전부터도 그랬어요. 을사늑약이라고 해야 된다. 아, 이건 죄악이 아니라고 다 가르치면서 왜 죄악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말이야. 을사늑약의 타이틀은 문서도 없어. 타이틀 문서도. 이건 불법이죠. 그죠? 이거는. 을사늑약으로 바꿔야 한다. 내 책부터 바꿔서 이제는 그렇게 국가도 바꿨어. 정부도. 을사늑약으로. 장수왕이 남아정책을 남아정책이라고 표현했어요. 옛날에 국사편찬위원 내지는 국사교과서에. 그거는 고구려 중심이다. 남진정책이라고 바꿔야 한다. 그래서 바꿨어요. 내가 처음으로 얘기해가지고. 남진정책이라고 해야 돼. 북진남진. 객관적으로 써야지. 그지? 남아정책이면 고구려가 상이고 나머지는 다 아래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어? 남진, 북진, 동진, 서진 이런 식으로 써야지. 진출한 개념으로. 그지? 또 숙종 때 여러 환국이 나오는데 서인들은 경신환국을 경신대출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척은 나쁜 놈들을 내쫓았다 이런 의미로 표현한 거야. 그럼 서인들은 지들이 집권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경신환국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경신환국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왕 공부하는데 언제 제대로 역사를 제대로 한번 배우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 그런 기회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지? 자, 또 지천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유적지인데 좀 더 그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다 결혼하고 그러면 자녀들 있고 그러면 전국에 다 다닐 때 아빠 이건 탑이 언제 거야? 어머니 언제 거야? 뭐 언제 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옛날에 뭐 이따구로 얘기하면 되겠어. 그지? 언제 거냐고. 아, 공룡살 때 이면 되겠냐고. 부석사 무량수전 이런 데 갔을 때 내가 직접 경험했어요. 딱 갔는데 어떤 꼬맹이를 데리고 왔어, 아주머니가. 근데 그 부석사 무량수전에, 거기 무량수전은 이거 가봤죠? 가봤어? 안 가봤어? 불전이, 불상이 정 가운데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 서쪽에 있어요. 그럼 뭘 상징하는 거냐? 좀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아미타 신앙을 반영한 거야. 서방 정토 극락왕생. 부처님이 계시는 서쪽 인도. 그게 우리가 아미타 신앙이야. 아미타불은 서쪽을 주재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서쪽에다가 불전을 배치했다고. 불상을 정 가운데 있지 않고. 다른 대웅전 같은 데 가면 다 가운데 있죠. 근데 여긴 그렇지 않아. 아미타 신앙이 반영되어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예? 알아야 돼. 여기 3층 석탑이 있는데 여기 꼬맹이가 왔었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어떤 엄마랑 같이 왔는데 이 꼬맹이 한 7살이나 됐을 거야. 근데 엄마 이 탑 언제 만들었어? 막 그러니까 비둘 쪽 이슬비가 왔는데 옛날에 언젠데 막 우겨. 엄마가 이 새끼가 옛날에 막 그래. 옆에 듣고 있으니까 웃겨. 엄마 엄마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언제야? 막 그랬더니 에이 새끼야 공룡 살 때. 야 그러더라. 그래놓고
야, 다른 유물 보여야 된다고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데리고 가. 여기 입간판이라도 읽어주면 되는데. 에? 세상에 공룡 살 때 이걸 만들었대요. 그래놓고 여기 왜 데리고 오니, 그지? 그런 천한 엄마가 돼선 안 되는 거지, 그지? 이건 통일신라잖아. 그럼 3층 석탑 다 때려야지. 물론 3층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시험에 낼 때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신석기 이렇게 끝냈으면 고대사의 성립기 언제? 청동기 시기부터 초기 철기까지 고조선부터 여러 나라까지 갈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31쪽에 쭉 읽어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읽어보시는데 31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 오, 대전 지방에서 출토됐던 농경문이 청동기가 있네. 그지? 농경, 요 봐봐요. 예? 여기 보이지, 그지? 농경문이 청동기. 요거 지금 국립박물관에, 용산에, 이촌에 지금 아주 조그만 파편입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되는 거 확대경으로 해놓은 건데, 나 요거 하나 갖고 싶더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32쪽에 청동기 시기 또 유물 다 정리했으니까 요걸 한번 해줄게. 예? 요거 꼭 시험에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신석기 구석기는 구석기 신석기는 어떻게 나올 듯 말뚱 하지만 여기 청동기 초기는 또 반드시 한 문제씩은 건드리니까 잠깐 쉬었다가 청동기 초기 철기 들어갈게. 쉬었다 갑니다.